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아,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? 제가 지난주 경마 끝나고, 뭐 아무 일 없었어요. 경마 잘 끝내놓고, 월요일 날 승마장에 가서 말 타고, 그러고 왔는데, 화요일 날 저녁 때부터 갑자기, 여기 막 오른쪽,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. 막 숨을 들어 마실 수도 없이. 그래가지고, 막 집에서 떼불떼불 굴렀어요. 굴렀대. 애기 엄마가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잃었어요. 정신도 좀 잃고 막 떼굴떼굴 부르다 그래서 응급실 119에 앰뷸런스에 실려왔대요. 실려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앰뷸런스 기사가 구급 기사가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뭐 제가 나이 먹으면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한 말씀 기억을 하시냐 해서 나 모르겠다고. 저는 사실 너무 아파갖고 정신줄을 놨어요. 정신을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그랬대요. 나 아직 애기들이 어려서 나 지금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대. 나는 글쎄요,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? 나도 반신반의를 했는데, 내가 뭐 그랬으니까 그랬다 그러겠지.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랬대. 우리 애기들이 너무 어리다고. 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, 그죠?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아무튼 건강 앞에 아무것도 없어. 건강 앞에 장사도 없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철이 또 와이프도 저보다 20년 넘게 어리잖아요. 애기들도 어리니 조철이 건강해야 되는데, 그죠? 뭐 병명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댓글로 어떤 분들이 요새 그 유행하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?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병. 하필이면 또 그거하고 이렇게 때가 비슷해가지고 그거 아니냐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, 야, 그건 아닌데 이거 빨리 찍어갖고 뭘 해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또 겸사겸사 우리 저 PD님이 여기 집이 또 여기 인천 쪽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월요일날만 촬영을 하는데 우리 PD가 퇴근을 하면서 잠깐 뭐 조철이 문병 겸 온다 그러길래 아 잘됐다 요거 좀 잠깐 찍어서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PD가 또 계획이 없던 시간을 또 내게 됐습니다. 속으로 좀 귀찮겠죠, 그죠? 아닙니다. 아, 근데 제가요 요번에 갑자기 저는 진짜 한 20년 가까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말 타고, 그게 말 타는 게 운동, 승마한다는 게 보통 운동되는 게 아니거든요.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 건데,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, 야, 이게 역시 또 연식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. 이 흐르는 세월은 또 속일 수가 없는 건지. 아무튼 건강 앞에는 장사가 없다. 이런 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, 그래도 제가 우리 PD한테, 야, 내가 꼭 우리 팬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. 좀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, 그래도 내가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참 못된 놈으로 보이진 않았구나 하는 너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 또 공지사항에 이런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금주에 예상을 못하게 됐다, 죄송하다 이렇게 올렸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너무 고맙게 다 읽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건강 걱정하면서 써주신 글들
네, 응원의 글들, 써주신 글들 힘내라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읽어봤고, 덕분에 조철이 지금 이 병세가 금방 많이 호전이 됐어요.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일요일 날쯤 제가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. 원래는 지금이라도 뭐 퇴원해가지고 막 말 타고 날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입원한 김에 병 다 잘 추스려갖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충전 잘하고 있고, 덕분에 잠도 원 없이 자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우리 동료, 예상과 동료 선후배들, 또 많은 선후배들, 동료들이 전화로, 요즘 또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. 근데 전화로 안부전화, 또 걱정전화 많이들 해줘서 우리 동료 선후배들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고마움, 감사를 표하고, 아무튼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시면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경마 보이시죠? 이 금요경마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에요. 금요일 1월 31일 금요일인데, 금요경마 병원에 있으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됐나 매경주 여기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결과 다 보고, 뭐 역시나 야 이거 오늘 내가 경주 했으면 이거 한 거라 했겠구나 했던 경주도 있고, 야 오늘 했으면 내가 이거 때문에 돈 좀 잃었겠구나, 뭐 이런 경주도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. 역시 경마 그렇죠.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조철이 이렇게 저렇게 건강 많이 챙겼고,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력 충전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진짜 아주 이거 한 주 푹 쉰 것만큼 더더욱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진 선물로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걱정과 관심, 사랑을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